이번 질문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뭘 해도 망하는 사람들. 이거 하면 팔자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팔자. 팔자예요? 네. 그 팔자 도덕질은 못해요. 내가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망할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또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100%라고는 할 수 없겠고, 그 사람의 이제 모든 운을 따져보고, 그 사람이 이제 뭐 해결점이 있으면은, 이제 이 결과가 있으면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을 제거를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원인도 없는 상태에서 좀 자꾸 뭔가 실패를 해. 그럼 이 사람 성격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급한 성격, 네. 아니면 내가 투자하지 않을 때 올인하는 성격, 네.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은데 확 달라 들어가고 망하고, 주식을 경기 안 좋을 때 주식 투자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오래 놔두면 망할 일은 없어. 10년, 20년을 놔두면 내다보고 갖고 있으면 그게 어느 날 확 뛰어버리잖아요. 그래서 IMF 때 주식 부자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더 나중에 이제 지나서 듣는 후문으로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자기가 이제 해야 할 때 안 해야 할 때 잘 망할 팔자는 있지만, 그 망할 팔자를 피디님이 거기서 볼 때 팔자와 여기서 볼 때 팔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보나 네. 뒤에서 보나 네. 그렇지만 그걸 하나를 지웠을 경우 구자로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 구자를 만나는 게 우리 같은 기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한테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드리면 돼요. 두드려야 문을 안에서 열어주던 안 열어주던 하지, 두드리지도 않고 아예 제가 맨날 구다르밖에 안 해 미신이야 그럼 의심할 바에는 구슬 안 해야 돼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 돈 받았다가도 돌려줘.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면 왜? 덕이 없거든. 그럼 믿고 가려면은 믿고 가십시오.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서로 확답하고 일을 딱 들어가면은 성사가 되는데, 이게 되겠어? 그러면서 내가 찝찝하니까 한번 해봐. 돈만 날리는 거야 그 사람들. 그래서 하지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믿음을 갖고. 당연하죠. 믿음은 무쇠도 녹이는데. 그러면 이 하는 일이 전부 다 꼬이고 망하는 사람들은 네. 팔자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팔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차지하죠. 그래서 그 실타래 엉킨 실타래 한우한을 풀다 보면 그 실타래가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면 남편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남편복이, 남편복이 없다. 그것은 이제 박보가다고는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부터는 남편복이 네. 없고 네. 그것은 이제 그것도 자기 팔자에 타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오면 이제 합의라는 것이 있어. 뭐 부부 합의, 이내 합의, 신의 합의. 그렇게 이제 조상 간에 합의를 시키면 남편복이 이제 맨날 싸우던 가정도 생기 화해 모드로 돌아가서 뭐 애도 나올 수가 있고 궁합이 좋아져서, 그다음에 뭐 이제 서로 위해 주고 아껴 줄 수도 있지만, 아무리 구술해서 다 잘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 되겠죠.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의식주 때문에 굿을 해야 목돈이 남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굿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해야 할 굿과 안 해야 할 굿을 구분을 하면 우리 제자들이 욕 얻어먹을 일이 없어, 사실. 근데 그냥 무조건 신한테 미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보관 사람, 진짜 신랑복이 없고 이 사람은 아무 탈도 없는데 없다. 이혼하라고 해야죠, 그건. 좋은 남자 만나라 차라리. 아, 그럼 남편복이 없어도 조금 뭐 이런 사람 지금 결혼한 사람인데 이 사람 남편복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혼을 그냥 다시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아 그럼요. 그 계속 살아봐서 서로 왼수까지 사느니 요새는 뭐 한 번 두 번 가는 거 흉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해서 쫓겨 나는데 친정에서도 친정도 못 들어가고. 근데 요새는 뭐 한번 진짜 해도 안 됐을 경우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데 이 사람 사주 자체 서로가 태생이 안 맞아. 그러면 그것은 그냥 쿨하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나 위해주는 사람. 그것까지 고쳐준다고 하면 아니야. 신이지 신. 신 아니에요? 신발은 많아요. 신발만 많다. 신발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행자로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미 그건 알려줘. 된다 안 된다.